안녕하세요 여러분, 범비 먹방의 범비입니다. 스타벅스 디저트 7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이쪽부터 연유 밀크 모닝, 부드러운 티라미수로, 리치 가나슈 케이크, 세븐 레이어 가나슈, 상큼한 샤인머스켓 스윗박스, 클라우드 치즈 케이크, 생크림 초콜릿 케이크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발! 이 친구는 저번에도 먹어봤는데 진짜 살살 녹고 완전 제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퍽퍽한 디저트보다는 사르륵 녹는 질감의 디저트, 그리고 초코나 생크림처럼 뭔가 혼합이 된 맛을 좋아하는데 이 모든 걸 충족시켜주는 친구였달까요? 이 친구는 정말 부드러워서 쉽게 넘어가는 친구입니다. 전에 마이크가 저를 분노하게 해서 영상을 약 두 개 정도 날렸고, 그냥 헬스블로 블루웨피 X를 구매했는데 이번 영상에선 또 제가 제습기를 안 껐네요. 진짜 전 안 되려나 봐요. 되게 꾸덕꾸덕하고 안에 견과류가 들어있어요. 꾸덕꾸덕. 어이 자네, 혹시 덜렁거리지 않으면 죽는 병에 걸린 건가? 진짜 꾸덕해서 가르는 것도 힘드네요. 물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의 퍽퍽함을 잘 반영해주는 케이크네요. 저 테이블 밑에 강아지 간식을 숨겨놓고 하나씩 떨어뜨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쩝쩝거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콘 같은 디저트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완전 쫀득퍽퍽. 이렇게 아기 엉덩이 두 개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배를 쭉 가르면 안에 뭔가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 스타벅스 빵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 친구 진짜 익숙한 맛인데. 아, 맞아. 파리바게트의 연유 크림빵이랑 똑같은 맛이에요. 식감도 그렇고요. 오늘따라 강아지가 옆에서 너무 쳐다보는데요. 이 정도 간절한 표정으로는 대기업 입사 쌉가능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사대주의에 쩔어있어서 그런지 파리바게트의 것보다 여기 스타벅스의 것이 맛있게 느껴지네요.
다음에는 이 친구 먹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샤인머스켓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네모나게 담겨있어서 전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어요. 맛있네? 그리고 식감도 되게 부드러워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당신은 내 마음속에서 합격이야. 이렇게 세븐 레이어 가나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벅스의 케이크죠. 아주 살살 녹아서 이 친구도 포슬포슬한 식감의 케이크라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완전 달고 남녀노소 호불호가 별로 갈리지 않는 그런 맛? 아메리카노에 지금 당장 10조각 때려놓고 싶네요. 그나저나 이것도 홀케이크로 파나? 잘 모르겠네. 자, 이번엔 더 촉촉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먹어볼게요. 초콜릿 가루가 굵게 슬라이스 토핑되어 있어서 계속 떨어지는데요. 이 친구도 파리바게트의 큰 홀케이크 초콜릿이나 포켓몬 고우스 초콜릿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랄까? 여튼 좀 더 고급진 맛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치즈케이크 먹어볼게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구름처럼 퐁실퐁실 살살 녹는 케이크입니다. 부드럽고 맛은 있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시큼했어요. 새콤달콤한 디저트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책상 아래로 애들 간식이랑 빨아먹을 거를 던져줬더니 먹느냐고 되게 바쁘네요. 약간 인간 먹방 끝나갈 때 강아지 먹방 시작하는 느낌?
다 먹어버렸네요.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